자, 인천. 쉽지 않네요. 결국 양 팀 다 결국에 쉽지 않습니다. 자, 인천 광역시가 1경기 패배하고 나서 굉장히 좀 어떤 식으로 피드백했는지가 좀 뭔가 되게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 광역시에서 레네톤을 좀 1픽으로 싣고 그 레네톤을 좀 필두로 한 66충으로 오브스를 쌓고 그렇게 좀 뭔가 골드를 땡기면서 그런 이제 좀 행동들이 인천 광역시 입장에서 좀 뭔가 그게 되게 주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밴에 오히려 디달리 대신에 레네톤을 넣으면서 인천 광역시가 좀 어찌 보면 좀 전 경기에 대한 그런 좀 어떻게 패배했는지에 대한 그런 걸 좀 완벽하게 서로한테 좀 얘기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경기를 임했던 게 어찌 보면 좀 승리에 대한 비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근데 부산 광역시와 인천 광역시 1대1을 기록하게 되면서 마지막 경기에 접어들게 될 건데 결국 근데 양상 자체는 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래도 좀 뭔가 지금 좀 놓고 봐야 될 거는 지금은 그냥 서로 탑대탑일 것 같아요. 뭔가 크산테 티어 굉장히 높고 크산테를 좀 먼저 뽑았을 때 아트록스가 나오게 되면서 그것 또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산 가면 너만 손해지 마. 얘는 아마 양쪽 다 이 경기 때 벤을 바꿀 필요는 좀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어우가 벤 해주면서 자 그리고 부산 강현씨가 뭐 결국 이즈 레오나 애쉬 이런 식으로 벤 해주면서 벤 손자는 달랐지만 벤은 똑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지금 마오카이로 오히려 바꿨어요 지금. 자 그리고 인천 강현씨 럼블을 벤 해주면서 자 아직까지는 여기는 그대로 가고 있고요. 자 부산 강현씨 결국 근데 레오나 애쉬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벤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미스포츠 벤 해주면서 아니 그냥 이 경기 때 주요했던 챔피언들 내가 봤을 때 이 챔피언 자르는 게 맞다 완벽하게 지금 이 경기 때 나왔던 챔피언들을 벤 해주면서 경기에 임하고 있고요. 자 인천 광역시는 그냥 이 경기 때 동일한 벤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니달리를 찍긴 했었는데 결국 지금 팀게임에서 애쉬가 가져다주는 이점 자체는 정말 강력하다 정말 좋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산 광역시가 지금 애쉬를 집어주는 모습이었고 자 그러면 인천 광역시가 지금 니달리에 대한 좀 답을 내어주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니달리를 좀 뭔가 잊기만 한다면 집어가는 건 좀 뭔가 나빠 보이진 않긴 한데 자 스몰더를 고르면서 지금 일단 1픽으로 스몰더를 고르면서 좀 뭔가 애쉬에 대한 상대로도 좀 뽑은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여차하면 지금 스몰더는 뭐 탑이든 미드든 원딜이든 세 라인을 갈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일단 뭐 스왑적으로도 좀 뭔가 괜찮은 챔피언이죠. 자 그리고 크산테 지금 양쪽 다 결국 크산테 티어가 높다고 생각했었는데 크산테를 이번에 좀 뭔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뭐 보여주려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크산테 어떻게 하는지 자 그래서 크산테를 위쪽에서 뽑아버렸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양쪽 다 지금 니달리를 지금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리아나까지 뽑아줬고요 지금 부산 광역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오리아나가 나왔다는 거는 지금 정글까지 니달리보다는 좀 뭔가 AD 정글 쪽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냥 뭐 탑 챔피언 뽑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 크산 대상으로 나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세주안이 골라주면서 탱딜 밸런스 맞춰주겠다. 일단 조합적으로만 보면 부산 강현씨가 굉장히 좀 위쪽 3픽에서 든든한 조합을 뽑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인천 강현씨가 지금 세주안이 상대로 비에고를 뽑아주면서 4밴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슈슈 파나 크산테가 좀 어려워할 수 있는 챔피언들을 좀 벤해주는 모습인 것 같긴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부산 강혁씨는 그냥 아예 인천 강혁씨가 이 경기 때 좀 뭔가 하락상을 펼쳤던 챔피언들 위주로 닫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자 인천 강혁씨는 브라운까지 벤하면서 좀 이제 뭔가 세주안이 브라움, 애쉬 브라움 이런 식으로 좀 조합됐을 때 브라움이 좀 시너지가 있는 애다 보니까 서포터다 보니까 그거를 좀 막아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간다고 간다고! 자 직스를 밴하네요. 요즘은 그리고 애쉬 상대로 좀 진을 좀 많이 쓰는 추세긴 하거든요. 진을 좀 많이 쓰는 추세긴 한데 일단은 뭐 이제 슬슬 인천 광역시 입장에서는 뭐 스몰더의 위치를 이제 확정 짓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레오나를 먼저 뽑아주면서 인천 광역시 어제 서울대 인천이었죠. 세 경기 전부 다 레오나가 출연했었는데 레오나가 있는 쪽이 이겼습니다. 자 부산 광역시 올라프
크산테 상대로 올라프. 크산테 상대로 올라프 뽑았어요. 올라프 보기 힘들거든요, 대회에서. 아니 이 정도면 진짜 대크산테 상대로 본인이 좀 준비해왔다는 건데, 와 여기서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보여주나요? 자 우리 지금 마지막 파교, 마지막 픽으로 지금 레나타 골라주면서,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인천광역시가 이제 슬슬 확실하게 이제 스몰더 위치를 이제 정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자 이러면 지금 후에를 골라주면서 스몰더는 바텀으로 갈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스몰 아니 후웨이가 뽑히게 된다면 아까 1경기 때 매치업이긴 한데 그 1경기 때 매치업에서 오리아나가 결국엔 좀 승리하게 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더 오리아나가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결국 양쪽 다 후웨이가 선택되면서 조합이 완성되었고, 와 이렇게 지금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양쪽 지금 뭐 정글 미드 바텀 그냥 무난한 조합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탑은 그렇진 않아요. 탑은 지금 크산테 상대로 올라프를 나왔다는 건 절대 무난하게 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올라프가 나왔다는 건 올라프는 솔직히 말하면 무난하게 가면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든 아득바득 저 친구는 레네톤보다 더 심한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라인에서 이득을 봐야 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올라프가 혼자서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감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좀 뭔가 세주환이가 보완해줄지가 되게 관건일 것 같고, 인천광역시는 결국에 좀 올라프의 저 공격성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솔직히 말하면 올라프를 또 이제 뭔가 갱을 찌르기에는 올라프가 또 좀 뭔가 이제 정글러를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의 좀 대명사다 보니까 아마 크산테 쪽은 좀 최대한 버티는 쪽으로 가면서 비고는 아마 좀 이제 정글링 위주로 아래쪽을 봐주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긴 하는데, 일단 결국에는 좀 놓고 보니까 탑에서 지금 재밌는 픽들이 나와버려가지고 일단 탑에서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갈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경기 시작됩니다. 사실 근데 이거 올라프 정말 지금 보기 힘들거든요. 올라프 굉장히 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올라프가 정글러로 최근에 솔직히 말하면 비교적 최근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긴 한데 그나마 정글러로 좀 나왔던 것 같긴 한데 탑으로 나온 건 진짜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올라프가 등장했다는 건 어느 정도의 지금 보여주겠다는 거고, 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바텀 쪽에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들어가서 뭐 킬을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부산광역시가 인천광역시의 블루 쪽을 점거해가지고 좀 반을 가르겠다는 의지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글에 와드 받는 데 선택, 와드를 받는 데 선택했고요.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좀 빠지게 된다면 지금 아마 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결국엔 좀 비에고의 위치를 확실하게 봐서 뭔가 올라프의 좀 더 공격성에 좀 근거를 두게 하는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서로 빠지면서 와드를 제거하는 장면이 나왔었고요. 자 이게 아마 레나타도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본인의 렌즈 타이밍을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다시 내려가면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부산광역시 입장에서 좀 뭔가 생각보다 봐줘야 되는 라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탑 올라프도 좀 뭔가 봐주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바텀 애쉬 레나타도 결국에는 계속 공격적으로 해야 본인들이 좀 힘을 잃지 않으면서 좀 본인들의 그 조합 컨셉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세주언이가 위쪽 정글 선택하면서 아마 초반에는 좀 바텀을 봐주지 않을까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라프 일단 자 올라프인 이상 이런 식으로 라인 속건 가져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자 애쉬랑 레나타 빌기관 좋습니다 지금. 공중 정찰기 배치. 자 우리 애쉬가 매날리면서 정글링 해주는 그 위치들을 지금 확인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아래쪽이 먹혔다는 건 비고가 당연히 왼쪽에 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주환이가 지금
아래쪽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애쉬와 레나사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올라프가 계속 공격적으로 하면서 본인이 라인 밀고 와드를 또 받게 된다면 본인이 비에고가 위에 있다 한들 본인이 조율하면서 공격적으로 또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부산 강현씨가 초반은 또 공격적으로 본인들이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인천 강현씨 이거 다이브 받을 수 있나요 지금? 다이브 받을 수 있나요? 자 일단 레오나부터 일단 레오나부터인데 자 레오나가 한번 받아주면서 전멸 타면서 빠져넣긴 했고요. 오 이렇게 되면 지금 스멀더가 애쉬를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나 했긴 했는데 아니 이 정도면은 인천 강현씨가 너무 잘 받았다고 봐야 돼요. 이거 더블킬 나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다이브였던 것 같은데 인천 강현씨가 오히려 지금 버텨내고 원딜이 지금 스몰더가 오히려 지금 피갈비가 더 피 컨디션이 더 좋은 상황이 만들어져 버려가지고 지금 상황도 굉장히 이쁘고요. 오 자 근데 이거 오 근데 이거 올라프 이거 그 상태가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 이 결국에는 원래 이게 잘하는 탑솔로들은 정글도 잘 써야 됩니다. 근데 이규 선수가 그것마저 지금 이번 대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려나 오늘 아까 경기랑 비슷하게 일단 딜교환 자체만 보면은 오리아나가 좀 더 유리한 느낌으로 계속 라인전이 지속되고 있긴 한데 자 자 그리고 부산 강현씨 아까 다이브 위험한 장면에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 힘을 잃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바텀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라인을 게임만 계속 쭉 이끌어 나갈 수만 있다면 올라프가 살짝 죽으면서 뭐 1대7을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짜 거의 의미가 없는 느낌이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자 그렇다고 올라프가 뭐 1대7을 기록했다고 뭐 크산테 상대로 CS를 못 먹는다? 이런 구도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순수하게 좀 뭔가 비고가 위치가 안 보여서 부담과 소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일단 비고 아래쪽에 유튜버도 지금 판단을 했어요 지금 자연스럽게 그 근거에 밑바탕이 되는 바텀이 먼저 라인을 밀고 올라와서 공을 쳐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부산 가능치고 자 이거 자 이거 슈퍼하지 못하지 않겠다는 건 일단 레나타 먼저 걸렸고 자 그리고 일단 자 일단 이러면 레나타 먼저 죽고 비고가 옷 갈아입으면서 이러면 세조하니 이렇게 세조하니도 지금 죽게 된다면 아니 그럼 탑에서 지금 솔로킬 왜 나왔나요 지금. 자 내칭님이 오리아나까지 전멸 빼면서 아니 인천 강혁씨가 아니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인천 강혁씨 아니 이거 지금 아니 첫 경기 때 힘 많이 숨겼나요? 아니 2-3경기 때 지금 아니 이제부터 2-3경기 때 시작인가요 이거? 아니 3경기 때 지금 제대로 터뜨리면서 와 이거 지금 근데 솔직히 말하면 부산 강현씨가 아까 박석 다이브 주관 먼저 공격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았긴 했는데 자 일단 미드에서 딜간 세게 하면서 서로 자 이러면 그래도 먼저 왼쪽에서 먼저 라인 밀고 지타임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근데 먼저 뭐 2경기 때부터 부산 강영씨가 공격적으로 죽어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천 강영씨가 계속 잘 받아치면서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인천 강영씨가 너무 그림이 좋은데요? 자, 뭐 올라프 비록 지금 2대3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파밍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최악이 죽으면서 이제 구도가 비틀어져서 CS 파밍도 못하고 뒤에서 가만히 있는 구도가 정말 진짜 그게 답이 없는 구도인데 지금 2대3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조금만 지난다면 그래도 올라프 기분은 나쁩니다만 그래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좀 뭐 애로사항이 꼽힐 것 같진 않고요. 자 그리고
결국 제가 방금 올라프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했었잖아. 근데 올라프는 뭐 좀 대표적으로 후반가면 좀 썩는 챔피언 중 하나고,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인천광역시 챔피언들 크웨이도 있고 스몰도도 있고 후반으로 끌고 갔을 때 상대적으로 지금 너무 기분 좋거든요. 결국에 바텀도 초반에 좀 위험한 장면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 인천광역시가 다이브부터 용사원까지 승리를 기록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스몰더가 이제 슬슬 훈련까지 됐다는 거는 스몰더가 이제 스택을 쌓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거고, 그 어려움이 없다는 거는 빠르게 쌓인다는 거고, 그렇게 빠르게 쌓인다는 거는 후반에 스몰더가 빅더가 된다는 건데, 부산 강영씨가 지금 상대적으로 밸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사실 좀 너무 많이 불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좀 뭔가 결국엔 그래도 애쉬고 세주안이 이용하면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아직 세주안의 궁극기 남긴 했어요. 근데 정화도 있긴 하긴 합니다만 그냥 이건 스몰더가 그냥 깔끔하게 죽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좀 뭔가 깔끔하게 죽진 않았습니다. 스몰더 할 걸 하고 죽었다? 그나마 괜찮다? 그나마 좀 뭔가 부산 강영씨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애쉬와 애쉬 궁극기와 세잔의 궁극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와야 된다 라고 말했는데, 그래도 부산 강영씨가 본인들이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미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비록 지금 다이브부터 용화사까지 그리고 4대0 기록하면서 좀 살짝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컨셉 방향 자체는 지금 잃지 않았는데, 오! 자! 레오나! 그래도 레오나 빠져나올 수가 있네요. 자 이거 혹여라도 만일 레오나가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오리아라가 막 뭔가 킬을 먹게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상황이 안 좋게 됐었으면 그래도 이게 부산 강현씨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좋은 상황이긴 했었는데, 자 일단 그래도 부산 강현씨가 좀 뭔가 서로서로 좀 뭔가 되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느낌의 상황이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래도 아직까지 부산 강현씨가 지금 뭐 킬스코어도 밀리고 뭔가 좀 전체적으로 뭔가 분위기도 안 좋긴 합니다만 결국에 지금 먼저 주도할 수 있는 먼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챔피언들로 구성된 부산 강현씨가 계속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맞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도 이걸 어떤 식으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쉬 궁극기야 다시 세전이가 궁극기가 오는 시점에서 과연 인천광역씨가 얼마나 이거를 안전하게 잘 넘길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뭔가 되게 재미있는 요소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압박해주면서 자 두번째 이용 나오게 됐고, 자 일단은 서로 좀 미드에 되게 신경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하네요. 결국에는 오브젝트 싸움 전에 라인을 미드로 빨리 꺼서 레나파 이렇게 되면 일단 레나파는 좋고 한번 붙여진 시점에서 자 마무리할 수 있나요? 자 일단은 근데 비고가 옷가리에서 성공했고, 자 근데 레나타 자 비고가 레나타로 변신하게 됐습니다만 근데 이거 와 와 아니 이거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끗 차이였어요. 이거 진짜 한끗 차이였던 게 정말 진짜 레나타가 폭탄 목걸이가 채워진 시점에서 상대 챔피언 죽기 직전이었고, 그리고 비에고가 변신하고 나서 정말 죽기 직전에 폭탄 목걸이가 채워지면서 와 정말 한끗 차이 승부였던 것 같은데, 결국 이것마저도 지금 인천 강혁씨가 재미를 보면서 아니 이렇게 되면 지금 비에고 승략적 뭔가요 지금. 그리고 무서운 게 비에고만 성장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산테, 크웨이, 스몰더 전부 다 지금 성장을 어렵지 않게 잘해내고 있기 때문에 와 부산 강영씨 어찌 보면 방금 한 타에서 좀 재미를 보면서 기세 자체를 좀 가져가야 되는 타이밍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 타이밍부터 또 놓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6초는 가져갔습니다만
아 일단 전체적으로 좀 상황만 놓고 보면은 부산 강현씨가 이제 슬슬 좀 뭔가 체급으로 밀릴 수 있는 시점이 또 지금 당도하거든요. 자 우리 스몰도 쇼진까지 넣으면서 재밌게 라인 밀고 있고 아, 결국 이렇게 됐다면 결국 지금 안 그래도 인천광역시가 지금 유리한 타이밍 때 본인들이 그냥 무난하게 끌고만 간다면 아니 이미 본인들도 알 거예요. 그냥 후반 끌고 가면 우리가 질려야 될 수가 없다. 이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질 건데 후반 끌고 왔을 때 본인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된다면 인천광역시가 그냥 아 우리는 그냥 5벤트 싸움 5벤트 뜨기 전까지 그냥 무난하게 하면서 우리 본인들 챔피언들 크면서 게임 이끌어 나가겠다. 이미 이런 식으로 라인 밀고 그 수도권 바탕으로 합류해가지고 타워 밀고 이런 식으로 좀 턴오버 하지 않고 무난하게 게임을 훌륭하게 하고 있어. 근데 자 레오나 들어갔는데 올라프가 순간적으로 문속에 도망을 치고 있긴 한데 자 일단 뭔가 말이 날아오기 오보이끼리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근데 이거 오히려 지금 레오나 들어가면서 자 근데 레오나 딸리면서 지금 방난 상태. 자 근데 이거 잘 빠져나올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 결국은 근데 몰아내는데 성공하면서 결국은 지금 어? 아니 오늘 아니 이번 대회는 제가 봤을 때 이지우 선수의 대회 이지우 선수가 그냥 못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못한 경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는 경기마저 너무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텀에 오리아나까지 죽게 되면서 아니 이 선수 그냥 어떻게 막나요 지금? 아트로스도 잘해요. 크산테도 잘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지금? 아니 이거 지금 아니 더 이상 말을 줄이겠습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잘한다는 얘기밖에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자 결국에는 지금 인천 강혁씨가 어찌됐던 간에 또 한 번 좀 뭔가 바텀에서도 이득 보고 탑에서도 또 결국 이득 보는 그림이 나오면서 결국에 좋은 분위기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자 일단 부산 강혁씨 그래도 일단 부산 강혁씨가 조합 자체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고 자 비에고 오 자 근데 레오나 오 자 후회까지 왔어요. 근데 이거 세조아리 자 등급까지 쓰면서 도주에는 성공했지만 이런 식으로 도주했다는 건 사실상 세조현이가 지금 타이밍에서 팀원들한테 기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궁극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궁극기가 저렇게 빠졌다? 앞으로 당분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세조현이가 지금 궁극기가 없기 때문에 뭐 사이드에 세조현이가 보여도 솔직히 말하면 파괴력 자체가 줄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자 오리아나 일단 후회가 궁금하면서 피교환을 하는 모습이고 자 그리고 레나타가 순식간에 옆에 커버를 와줬기 때문에 타워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긴 했습니다만 결국에 오리아나 피가 없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고 자 근데 이거 자 비오 세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서 지금 에스가 후에 공기 적중했고요. 자 비오 근데 타워 깨면서 자 일단 넘어오긴 했어요 지금. 넘어오긴 했는데 자 일단 지금 싸움이 일어났고 근데 이게 결국에 부산 강혁씨에서 LC가 없어요! 아 이게 우리 팀 올라프는 좀 약한데 적팀 올라프는 지금 너무 세거든요! 이게 부산 강혁씨가 솔직히 말하면 LC를 끼고 5대5를 싸워도 이길까 말까 아니 솔직히 LC 껴도 질 확률이 거의 높은데 LC 없이 5대4? 지는 게 너무 당연했습니다. 자 비에고 이거 비에고 그냥 네. 비오 그냥 네. 너무 세요. 너무 셉니다. 그냥 칼질 몇 번이면 상대 챔피언 죽을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인천광역시가 아니 지금 인천광역시가 판타 지금 몇 번째 승리하는 건가요? 아니 근데 진짜 셀 수도 없을 만큼 판타 계속 승리하면서 그리고 2대 13 세 번째 용까지 무난하게 먹고 글로벌 골드까지 대략적으로 6천 골드 이상 차이 나면서 와 이 정도면 인천광역시
와 1경기 때 패배하면서 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국에 2-3경기 본인들 것으로 좀 만들면서 지금 아직 뭐 3경기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3경기도 지금 본인들 것으로 만들면서 승리 직전에 승리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 이게 솔직히 이제 뭐 지고 있는 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냥 어떻게든 문스택 채우면서 아 이것마저 뺏어가나요 비에고 이것마저 어 근데 자 자신감이 너무 넘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자 결국 근데 지고 있는 팀에서 어떻게 해볼 수밖에 없을 거는 어떻게든 상대 용스택 아니면 용스택 하나 채워가지고 용 타이밍 어떻게든 뒤로 끌어당겨서 뒤로 밀어버려가지고 성장 타이밍 따라가는 것밖에 없긴 한데 누구 것밖에 없긴 한데 지금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부상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용스택도 지금 한 개도 없고 벨류도 솔직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인터가능성이 너무 밀리고 그렇다고 잘 큰 타임 하나도 없고요. 공중정찰기 배치. 인천광역시가 아 자 올라프가 뭐 사실상 뭐 바텀을 지금 이렇게 밀어보긴 합니다만 이제 뭐 사실 뭐 0킬 3데스 3대상 올라프 별로 무섭진 않거든요. 저 올라프가 뭐 도키지를 한다 한들 아니 뭐 그냥 귀여운 수준으로 느낌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올라프 올라프를 살짝 뭔가 좀 쏘아보려는 철라제망을 펼쳐보려는 움직임을 펼쳤는데 결국 그냥 뭐 올라프는 유일하게 빠져나오는 그림이 되긴 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부산광역시가 올라프가 바텀에 이제 좀 스플릿 푸시를 통한 바텀 2차 타워를 걷어내면서 오랜만에 진짜 순수하게 오랜만에 보름들만 좀 이득 보는 그림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래도 아직 따라갈 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근데 이거 순간적으로 지금 탑에 힘을 줘보긴 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상태가 아래쪽 펠로 넘어오면서 이거 오히려 지금 부산광역시가 가둬졌거든요. 그 상태 지금 타이밍 너무 단단직한데 이거 진짜 일단 쓰면 애쉬 납치했고요. 그다음으로 레오나가 어 근데 오리아나 그 대박으로 킹전에 도망치는 구간 만들 수 있나요? 아 근데 이거 결국에는 애쉬 도망치지 못하면서 애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금 20분 지금 20분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 타이밍 때 안 그래도 이기고 있는 인천광역시가 부산광역시를 밀어냈고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결국에 집을 가야 됨으로써 턴을 또 뭔가 오래 집을 갔다 와야 돼서 턴을 이제 집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턴을 또 인천광역시가 본인들은 또 바로 먹으면서 이용하는 바로까지 지금 연계되는 모습이고요. 아 이러면 뭐 사실상 거의 뭐 지금 인천광역시가 아니 그냥 본인들만 턴을 쓰고 있어요 본인들만. 근데 이 정도로 턴을 써도 지금 인천광역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유리해요 지금. 아니 사실 이게 이 정도로 턴을 쓰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 정도로 턴을 쓰기가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 정도로 턴을 쓰려면 이 정도로 유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정도로 유리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그냥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본인들 뭐 1-3-1 운영해도 되고요. 1-4로 그냥 몰아붙이면서 타워 순회 공연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용 타이밍 기다려가지고 사용 싸움 아니 애초에 뭐 사용 싸움 벌어질 일도 없겠죠. 사용택 차우면서 그냥 바다용은 먹어도 되고요. 그만큼 지금 인천광역시가 모든 부분에서 부산광역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그냥 아니 이거 아니 너무 깡패 아닌가요? 네 그냥 뭐 못 막습니다. 인천광역시 못 막아요. 저렇게 하는데 레오나가 저렇게 진짜 공격적으로 하고 가감하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몰아붙이는데 부산광역시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지금 인천광역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 그나마 지금 파괴되었습니다. 별동대들 보내가지고 어떻게든 좀 차원이는 그림인데 지금 인천광역시가 이렇게 되면은 오늘 지금 믿는 속도 자체가 차원이 다르고
자 이러면 지금 치김에 지금 바퍼 벽지기 파괴되었습니다. 자 우리 미드 미니언까지 도달하면서 오 근데 이거 게임 끝날까를 보나요 지금 2천만 원씩? 자 후에 붙여주면서 지금 몰아내는 성공했고요.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드 해군하면서 자 미니언 적절하게 잠깐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미드 억제기까지 깨는데 성공하면서 2억제기까지 왔다는 거는 사실상 팀 게임에서 2억제기까지 왔다는 건 승부가 났다라고 표현될 만큼 굉장히 유리하죠. 자 그리고 오리아나가 드디어 2차 턴을 밀고 라인 먹기를 하는데 아 오리아나 지금 1차 턴 먹고 2차 턴 먹고 돈 떼긴 걸로 어떻게 지금 뭐 템 땡겨가지고 한번 뭐 궁극기 대박 터뜨려도 어떻게 해볼 수가 있나요 지금? 자 일단 또 교환도 나오긴 하는데 아 2차가 역시 너무 무지막지합니다 지금. 결국에는 지금 올라프 제외하고 모두가 죽으면서 인천 강역시가 2경기 이후에 3경기까지 가져가게 되면서 결승전으로 직행합니다. 와 인천 강역시가 아니 뭐 농신 레드포스 아카데미가 진짜 강력합니다. 1경기 때 부산 강역시한테 제대로 얻어맞으면서 뭔가 이 경기 쉽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그냥 이 경기 때부터 완벽하게 피드백에 성공하고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2, 3경기 내리 승리하면서 결국 인천 강역시가 결승전에 직행을 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와 인천 강역시가 결승전 가서도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가 기대가 되네요. 저는 이렇게 4강전을 중계해드렸고 인천광역시가 승리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이따가 쉬고 4강 3, 4위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